올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그냥드림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도민들이 힘을 합쳐 텃밭을 가꾸면서 나눔의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현장 가봤습니다. 아파트 옆으로 도심 속에 만들어진 작은 텃밭. 감자와 상추, 고추, 가지 등 농작물을 정성스레 가꾸고 수확하는 손길이 한창입니다. 그냥 농사를 짓는 것 같지만 조금 특별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제철 채소를 나누기 위해 일손을 보태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신다고 이렇게 보고 뜯어드리면 우리 힘든 것도 모르고 해드리는 거지. 우리 많이 느껴요. 다 재밌어하고. 원래 경기 주택도시공사 소유의 노는 땅인데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 도민 텃밭으로 조성했고 해마다 새 주인을 찾아 이렇게 경기 도민들이 손수 가꿉니다. 도민 텃밭은 화성과 용인, 고양 등 모두 네 곳. 그런데 올해 농사에선 밭 한쪽에 일명 그냥드림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처럼 공동 경작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농작물 텃밭입니다. 더운 날씨 구슬땀을 흘렸던 친환경 제철 채소들이 평상에 한가득. 넉넉히 50명이 먹을 분량으로 포장 작업까지 예쁘게 담아냅니다. 코로나19 장발장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올 초부터 특별히 펼치고 있는 정책, 지역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모두 전달됐습니다. 받아든 시민들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고마움을 안고 갑니다. 지금 너나없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또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니까 또몇 끼는 먹을 수 있어요. 고맙죠. 저기 그 우리가 뭐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사다 먹는 건 아니고 이것도 도민들이 또 열심히 땡볕에 가서 일하시고 이래서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그냥드림 텃밭 사업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맡아 운영하고 도민 텃밭 일반 경작자와 지역 봉사단체 등 10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냥드림 텃밭은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 경작을 통해서 먹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농산물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의 소통, 화합, 나눔의 공간입니다. 채소에 쌀 농사까지도 짓는 곳이 있어 6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기에 맞는 농작물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6개소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